딱 쳤는데 촥! 몰랐어요. 그렇게 사기 많이 잡는 한타 4개 쳤는데? 투구 수도 그때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렛츠고 너부터요. 너부터 해. 형이 나이 많잖아요. 나이스. 안녕하세요, 신인 이재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 양도근입니다. 야구화는 주변 친구들한테는 많이 받았어요. 얘기 들었어요. 난 그거는 제가 제 입으로 말했었기 때문에. 아 근데 애들이 그냥 잘 나왔다고, 야구 동국 때 야구 잘한다고까지만 말했어요. 감사하게 응원해주셔서 일일이 다 답장해드렸어요. 감사하다. 저는 박영택 선배님이 고등학교 선배님이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마주칠 때 좀 편하게 하고, 그리고 드래프트 되고 나서랑 그럴 때 연락을 먼저 해주셨어요. 축하한다고 하고 이제 잘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연락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다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정구준 선배님 제일 만나보고 싶었어요. 내 아이기도 하고 제가 인천에 살아서 SK 옛날 이야기니까 어린 시절. 아, 집에 또 삼성 유니폼 있더라고요. 완전 어렸을 때. 저기도 오래지. 어렸을 때 삼성 좋아했었어요. 쓰셨어요. 아 그게 아니라 쭉 좋아해온 거죠. 근데 카메라보다 저희 마이크 차고 해가지고. 맞아. 그 마이크가 너무 불편했어요. 자꾸 이렇게 앞으로 와요. 네, 그 여기 달려 있는데 이제 슬라이딩하거나 그럴 때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 대게 타석에서 스윙을 하고 있으면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돌다가 카메라 쳐가지고 깨트릴 뻔했어요. 다행히 깨지진 않아가지고. 재미없는데. 아니, 진짜로 이게 다들 예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맞아. 이게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 TV 이상으로 같이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아 네네네. 딱 쳤는데 타구가 애매하게 뜬 거예요. 스타트가 뒤로 걸려가지고 앞으로 나오다가 넘어졌는데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막 촥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대현 선배님 공을 제일 쳐보고 싶었어요. 거기 청약 에이스 투수니까. 아니, 재호 나온 걸 못 봤어. 아 근데 지금 좀 서운하다. 그걸 안 보냐? 저희 전편이 형이어가지고 봤어요. 아 그치? 네. 동국 때 저희한테 지잖아요. 아니 근데 그 청약 쏘라는데 그게 왜 나오냐고. 안타 쳤어요. 안타 4개 쳤는데? 8타수 4안타. 역시 신재영 선배님이 워낙 컨트롤이 좋으시다 보니까 그 올해 야구 하셨던 만큼 그 짬이 있었는데 운 좋게 좋은 타구가 돼서 잘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닥 없었어요, 최영이하고 찍을 때. 원래 약했는데 4학년 되면서 좀 강해졌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좀 많이 못해가지고 찍으니까 좀 더 편하게 야구했던 것 같아요. 한번 찍고 오면은? 괜찮더라고. 네, 하여튼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근데 언제 저희가 야구하면서 또 그렇게 이렇게 제가 야구한 게 넷플릭스에 남아있고 이제 유튜브에 남아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선배님들이랑 언제 같이 야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렛츠고. 안녕하세요, 신인 정민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인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근우 선배님 그 데드볼 맞췄을 때가 좀 너무 죄송해가지고 여기 또 아픈 부위를 좀 맞춰가지고 그때 좀 생각이 자주 납니다. 박용택 선배는 홈런 맞고 뜸이 아마 제일 멘탈이 흔들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이닝 끝나고 마지막 이닝 끝나고 애들이 최다 탈산진 잡았다고 막 알려줬을 때 기억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아, 저 몰랐어요. 그렇게 삼진 많이 잡는. 멋있는데? 아니,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게 더울 때 힘들었는데 갑자기 좀 시원해지면서 다시 괜찮았어요. 자막에 땀도 안 흘리는 막 정민성 해보셨겠어요? 안 보인 거예요. 던지고 나서 힘들었어요. 다음날 좀 뭉쳤어요. 시즌 끝나고 하다 보니까 몸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들어가고. 양 위아래로 기모예요 지금. 밖에서 찍을 줄 알고. 그래도 이렇게 안 보인다 지금. 한국인 줄 알았어요. 아, 이대호 선배님을 상대할 때 워낙 잘 치시는 선배님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하고 던져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2회 때까지는 이게 좀 신경이 쓰였어요. 왜냐면 공 던질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한 3, 4, 5회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안 걸리는 위치가 있어요. 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딱 차고 던지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1, 2학년들이 한번 밀고 이제 3학년들은 그래도 뒤에 좀 뒤에 숨어 있었어요. 투구 수도 그때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 대회고 그리고 또 그 삼성 팬분들이 저를 알릴 수 있는 게 최강야구가 좀 유일했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무리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주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던지게 됐습니다. 근데 분석한다기보다 그냥 저는 저 공을 던지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사인 났어요. 안 해봤어요. 큐티. 조용히 있으면 재밌었는데. 알았어요. 이거 그럼 편집. 그 밥을 저희가 같이 먹거든요. 이 김선우 선배님 혼자 밥 들고 계셨는데 애들이 굳이 옆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오늘 다 번트 될 거다고 막 다 말해놓고 상타 쳤어요. 그래서 해설할 때도 이 친구는 번트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시합 끝나고 저 김선우 선배님이랑 송승준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김선우 선배님은 선발보다는 마무리 쪽으로 최대한 빨리 가려 하고 송승준 선배님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선수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 봤어. 딱 하나. 김선우 선배 거. 롤모델. 여관이. 저 오승환 선배님. 야구 잘하는 모습. 권태인 형을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그거 말고 그냥 그때부터 워낙 또 빠른 볼을 던지기도 했고 그리고 키도 크시고 공 던지는 투구폼도 너무 이쁘셔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좀 닮고 싶습니다. 아니요 얘기는 못 해봤어요. 태인이 형 밥 한번 사주십시오. 올 시즌 라팍에서 볼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라팍에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몸 빨리 만들어서 라팍 빨리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강야구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꼭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캠프 잘 준비해서 올해 다치지 않고 저도 1군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 있어요. 저 션 웨이드 있고 가장 힘들었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 홈으로 홈런 쳐서 이제 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다시 들어간 거. 많은 선수가 있지만 그 중에 저를 선택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직 제대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다음번에 이제 오키나와에서 캠프 하는 동안 기회가 있으면 같이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